해피. 우와! 또 해피. 어, 박무 씨. 해피. 아 씨, 가비. 아니, 미친 거 아니야? 뭐 해피론 이렇게 잘 떠? 박무랑? 개쎄지겠는데요, 이거? 이건 중급론으로도 엄청 좋은 거거든.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상급론 한다고 좋은 론이 무조건 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론 너무 많은데 이제 이송론 좀 이거 갈아야겠다. 갈자. 그래도 론이 좀 많으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아, 4개 더 없나? 넣어놔야겠다. 어둠여행 2개. 어? 아니, 아니구나. 그럼 이속을 좀 넣어놓을게. 이속, 이속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속 0.5 가지고 있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넣어놔. 자, 됐습니다. 10층 준비해주세요. 중급 딱 두 개라고? 아, 여덟 개랑 하나구나. 맞다. 그냥 딱 됐네. 저거 해야 되겠다. 쏘리. 그냥 갈자. 어. 갈어, 갈어. 아쉽게. 어, 10층. 10층? 오케이. 잠시만요. 이거 하고. 네. 뭐, 5.3포. 아, 모험은 갈아야 돼. 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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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 아, 이거 리로드 하자. 리로드 한번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어, 하나 미확인이네. 여덟 개인데 갈만한 거 내 인벤토리에 있지 않았나? 아, 지금 좀 애매해졌어. 저 자연의 기운 하나 있어요. 자연의 기운? 더 구할 수 있을라나? 모험 하나. 해피는 안 돼. 이속 조금. 아, 이속 중요한데. 아, 이속까지 갈까? 체육 갈까? 어, 그래, 체육 갈자. 3.7. 체험은 이미 충분해서 아싸리 체험을 갈자. 그래, 그럼 체험 충분하잖아. 아버님, 아버님. 파워를 줄게요. 어떤 거요? 네, 10층 보스요. 10층 보스? 네, 여기 뒤에 있어요. 뭐야, 시간이 지날수록 피가 오르는데요? 어, 어디다 놨지? 왜 안 보이지? 아, 여기 있구나. 아닌데? 어디 있어요? 아, 여기 뒤에 설치해놨다고? 이따 잡으면 되지 뭐. 자, 그러면 아, 그래도 저게 회피 뜰 수 있으니까 보고는 와야 돼. 아, 힘 갈아버리면 되겠고. 중국을 왜 나가라 미친놈아. 이거 회피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지. 방모하고. 자,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됐다. 가자! 제발! 오늘 좋은 일 많이 했거든요? 회피 한번 떠주세요, 진짜로. 정말 회피 한번. 아니면 모험! 괜찮습니다. 모험도 괜찮고요. 회피! 핫! 아, 시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아니, 힘은 제일 공격력이랑 힘이 제일 쓰레기인데 지금 연속 두 번?
최상급론 안 나오나요? 최상급론이라. 그 내가 맨날 넣어놓는 상자에 상급론 두 개 넣어놨으니까 힘 저거 돌려서 쓰세요. 뚜이님 써. 네네. 그 무기 좋은 거 낀 사람. 힘은 저 500씩 올라가는데 500? 총 1000 올라. 힘 갑니다. 힘 없으신 분 딱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 힘만 제가 챙길게요. 어? 저기 저거면 얼마나 좋아야 되는데. 어? 나 때는 말이야 저거 가졌으면 난리 났어. 이게 최대치가 몇이에요? 500인가 그럴 거예요. 어, 그럼 이거 안 건드려도 되겠다. 몇이 최대치지? 500 맞지? 이거 두 개 작업하면 될 것 같고. 돈 좀 줘, 돈 좀. 돈 있는 사람. 아, 저 빼고 다른 분들이 돈 되게 많더라고요. 나 돈 좀 줘. 그럼 한번 모을까요? 아니 그 두 분은 가지고 있어야 돼. 다음번에 무탑 올릴 사람은 가지고 있고. 오케이. 다음에 뭐 할라나? 오이씨. 어 뭐야? 어 깜짝아. 스킬 뭐야? 이거 리치왕 깨도 증가권에 줘요 그러면. 리치왕 깨도? 근데 리로드 한번 한 건가 안 한 것 같은데? 아까 해킹. 아 한쪽으로 분기 딱. 와 근데 얘 뭐야 10층 보스 오늘. 뭐야? 오씨 미친. 나 레전드. 아 약하구나. 내가 스킬을 잘 못 맞췄구나. 총탄만 때려도 나오네. 어 나쁘지 않고. 어, 나이스. 와 돈 미쳤다. 자 이걸로 작업 좀 할게요. 25분 남았거든요 전쟁까지. 그때까지 준비 좀 하자고. 네. 오늘 저게 평화시간 추가돼서 저런 거예요? 지금 평화시간 추가되는 건가? 끝나고 추가되는 건가? 됐던 거 같은데? 그래서 긴 거지? 30분 아니에요? 네. 아까 한 3분이었는데 지금 25분이었어요. 아 원래 추가시간 월보 30분인데 40분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근데 더 줄라나? 집에 있는 거 가져온 건데? 어 넉넉하게 하려고 산 건데? 가져왔잖아. 오씨 3.2퍼 몇 퍼가 채지? 그래. 우와 5퍼 미친! 5퍼가 채된대. 아 회피도 최대 3퍼 못 만드나? 아 이건 좀 그런데. 얘 2.1퍼도 좀 만들자. 2.7퍼로 좀 빡셀 거야. 근데 회피 1퍼 차이가 좀 커. 2.5퍼 이상. 2.5퍼 이상 뜨면 멈춘다. 마이너스 2.7퍼는 좀 그렇고요. 아씨. 오! 야 2.7퍼! 하나 더 이것도. 오! 2.8퍼! 미쳤는데? 야 이러면 한 거의 패시브까지 하면 35퍼에서 40퍼 되겠는데? 진짜로? 안 뒤지겠는데? 와 근데 장난 아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는 거와 같이 상금론이 안 뜰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론들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 잠깐만 저 펭귄 녀석 던전스의 운영자 아니야? 어 도망갔군. 서브 언데드. 아 엘사에 가? 어 볼 수 있겠네. 아 리창 아니야. 이름 없는 성. 오늘 그러면 전쟁에서 너브리? 너브리 아니면 리탄데. 이 너브리는 사실상 쳐들어가면 머싸하고 만드기가 개입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 야 여기 왜 또 왔어 나 무의식적으로.
그 뭐냐, 그래서 리타를 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먹을 거 많은 거는 너브리야. 그래서 너브리를 먹고 싶은데 애들이 순순하게 너브리 성을 열어줄까? 만약에 너브리를 쳤는데 머싸가 막타를 먹으려고 할까? 그때 우리 성을 쳐들어오면 사실 또 제자리 굴레거든? 사실상? 진짜 리타를 흡수한 다음에 우리 성 지키라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머싸 쳐가지고 하나하나 깎아내는 그림, 그게 제일 좋을 수도 있어. 핑맨 하나 정도는 괜찮거든? 엘사, 다시 무역하는 상인에게 가서 말을 걸어보자. 그러면 그렇게 하자. 너브리를 해본 다음에 리타를, 정 안되면 이제 완전 너브리 포기하고 리타를 하자. 어때? 핑맨이나 머싸를 부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근데 사실상 그 두 명을 부수는 게 쉽지 않아. 핑맨이를 부수려고 하면 핑맨이는 입을 또 잘 털어가지고 분명히 위기에 처했을 때 애들한테 입 털어가지고 도와달라고 할 거거든? 쉽지 않아. 엘사님 어떻게 됐나요? 말로는 그러면 이성을 지켜주신 분이 없으신데 기사님이 해줄 수 있나요? 뭐야, 어디 하라고 했어? 나 지금 좀 정신이 없거든 얘들아? 밥도 안 먹어가지고 오늘? 한 번 더 말 걸어야 되나? 아, 선택 알겠습니다. 리트 힘관리 안 하세요, 아버님? 아니 지금 리트만 100% 뿌리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 질문 할게요, 아버님. 어둠 기운 조각 두 개, 아버님 제가 혹시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어요? 조각? 너 네, 넣으면 줄 수 있지. 어? 다 꺼져 새끼들아, 역시 아구밖에 없다니까? 아니 지금 박중님이 와가지고 10분째 꼬장 부렸거든 우리한테. 아니 우리 팀도 아닌데 저거 자꾸 팔아달래. 얼마에 판단 줄 알아? 300만원 니네 팀 가서 달라니까 안 된다고. 니네한테 살 거라고 지금 10분 전 꼬장 부려 탁 쳐서 갔거든 지금. 진짜 얘네들 진짜 개독해. 미친놈들 10분 동안 찡찡거렸는데 이걸 안 사, 이걸 안 판다니까? 개찡찡이네. 그만 찡찡이 세요. 왜 몇 개 남았는데 중력이? 나 지금 4개야 4개 지금. 하나만 있으면 돼? 아 하나만 있으면 돼가지고 조각 지금 딱 하나 있어가지고 당황하면 피 몇만 되는데 몇만 되는데 바로 비 한 오늘 한 200만 가까이 찍을 수 있어 오늘 내가 볼 때. 200만? 그럼 너가 다음 강화하는 거 도와줘. 내가 하나 줄게. 야, 중력아 이거 내가 만든 상황이다. 나한테 돈 입금해. 형 500만 원만 줘요 일단. 아니 나 한참 벌려가지고 중력이한테 일단 먼저 주는 게 맞지. 아 우리 몇 개 있는데? 중력 나 일단 하나 있어. 딱 어둠의 기운. 아 딱 하나 있어. 오늘 7개 깠는데 하나 나왔어 미친. 아 우리 나 오늘 뭐야 이거 오늘 버거린 거 같은데. 오늘 9개 깠는데 나 하나 나왔는데? 악어 길드 땅 한번 와볼래? 그러게 오늘. 아 근데 다른 기운은 또 잘 나왔어. 아씨 오늘 딴 데다 놨었나봐. 미쳤네. 너 9개 깠는데 하나가 나왔다고? 그건 버그 아니냐 너. 너 운이 버그. 운이 버그. 종료가 여기. 너 DG 좀 마 제발. 오케이 나 절대 안 뒤져. 어? DG 좀 말고. 나 지금 계산해보니까 지금 회복 거의 지금 50개 넘게 모았어 지금. 뒤졌다 오늘. 아 나도 회복조 오늘 들고 다녀야겠다. 아 잘 써야 되는데. 636-470 여기 안에 있는데요? 왕이? 그 Y좌표가 96이니까 여기네. 이분인가? 이분인가요? 기사님이십니까? 큰일났습니다. 이미 보셨겠지만 이성들의 기사들이 다 주술 사이에 언드드로 변해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리 도망쳐 살았습니다. 언드드를 물리치면 어떻게 하죠? 아니 왜 이거 지문을 꼭 읽게끔 만들어놨구나. 물리쳐 주실 건가요? 감사합니다. 제가 두둑히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이 주변에 언드드로 변한 기사들을 물리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언데드 기사를 잡으라는 거죠? 지문 무조건 읽으라고 저렇게 해놨나보네. 아 근데 우리 10% 방지권 10% 증가권 아무도 못 얻었나? 저 한 개 얻었어요. 한 개 한 개 얻었어? 얻으려고 다른 것도 하고 있어요. 저도 한 개 있어요. 왜 지금이야. 집 흐름 집으로 와. 아니야 막판에 하자. 아 막판에 하자. 하나 더 모아서 흐름 제대로 가자. 흐름 끊기면 안 돼. 하나 더 구해보자. 와 저기 점프맵 깼네. 아 나도 깨야 되는데 진짜로. 이거 서브 퀘스트 깬 다음에 무한의 탑만 해야 되나? 도와드려요? 맞긴 하죠. 또 한번 도와주세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좀 답답하더라도 무한의 탑을 깨야 돼. 우리가 저게 없으면 저게 많을수록 전쟁이 쉬워지는 거고 저게 있어야 돼 무조건 많이. 그래야지 룬 작업도 쉽게 할 수 있는 거라.
사실 하급 초보자용 채집 도구 있으면 뭐 굳이 채집 안 해도 돼. 난 차이가 너무 커. 그 최상급이 그 1분마다 아니에요? 1분마다? 네네 1분. 아 그냥 미쳤다. 발목이 좋지 않냐고? 발목도 좋은데 주작이 더도 말고 17강까지 가잖아? 애들 한 방에 죽여가지고 애들이 한 2-3타나 그럼 그 사이에 내가 죽을 수 있거든. 내가 그냥 깡들이야. 내가 방어력이 엄청 센 게 아니기 때문에 회피로 버텨야 되는 건데 애들이 만약에 스킬 쓰는 그 시간을 줘버리면 내가 죽는단 말이지. 그래서 그 시간조차 주면 안 돼. 애들이 딱 이렇게 돼야 돼. 어? 스킬 써야 할 때 죽어야 돼. 어 그 너무 욕심 아니에요? 욕심이지. 욕심을 내야지. 근데 A사님 약을 만들라고? 오늘 어디 여기저기 많이 가라 하네 이 친구. 자 A사님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연금술사를 만나서 약을 A사님한테 써야 된다고 하네요. 배가 한 척 있는데 그 배를 타고 생기의 마을로 가서 연금술사를 만나보래요. 근처에 그럼 마이너스 1700이면 마이너스 1700이면 어디서 가야 돼? 여기서 그냥 가야 될 것 같은데 사막? 배 타라고? 왼쪽 배? 배 타. 아 왼쪽에 배 있지 마죠. 저 좌표에 배가 있다는 줄 알았어. 배는 알았는데 아니 미친 걸어갈 뻔했네? 자 마이너스 614 1711에 614면 연금술사 여기 있습니다. 연금술집 약 중에 사람을 만드는 약이 있을까요? 물 좀 마셔야겠다. 응? 100억? 지랄하지 말고 양조 제조기를 클릭해 재료를 조합해 주시면 됩니다. 응? 응? 2000 회복 포션 5개 집에 있나요? 거대 피라냐 바다귀신 3만원 붕어빵 이거 있는 사람 이거 다같이 낚시해야 되나 이러면? 어? 붕어빵 있을걸요 집에? 붕어빵 저때 있던거로 포션은 있어요 저한테. 몸에 몸에 10개 있고 거대 피라냐 바다귀신 3만원 붕어빵 다 있을걸요? 집에 그 물고기 상자 한번 보실래요? 어? 리얼? 내가 봐볼게. 저희 낚시를 아주 다 열심히 하셨어서 열심히 했구나 다들. 일단 다 넉넉하게 챙겨. 물고기 한번 다 판 걸로 알고. 아 다 팔았구나. 낚싯대 있는 사람 저 있어요. 미끼 3짜리 나한테 좀 줄래요? 보고 있다고? 여기요. 다 같이 낚시해야 될 것 같아. 다 같이 낚시 빠르게 하자. 5분 동안 낚싯대 만들어서. 네. 다른 상자 있었다고? 오, 야 붕어빵은 있다. 아 그래요? 야 고마워 얘들아. 붕어빵 찾았고. 아 유일인가 보네. 유일 낚아야 돼. 아 이거 나머지 뭐 필요하시다고? 지형이 좀 다르지 않아요? 지형 다른 거 있어요? 그 다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 바다 귀신이랑 하나 뭐죠? 바다 피라냐 바다 귀신 붕어빵은 있고. 바다 귀신 많은 걸로 나왔네. 다 팔았나 봐요. 아 인원은 아니고 일단 사놓을 거 사놔야겠다. 3번 재료 사놓고 붕어빵 사놓고 거대 피라냐 바다 귀신 그거 다 아이스 플레인 쪽에 있어. 아이스 쪽. 그럼 여긴 안 나오는 거네? 하나만 낚고 와야겠다. 네. 온다. 온다. 아이스면 어디 가서 해야 되지? 그 낚시터. 그 얼음 낚시터. 그거 안 찍혀 있는데 어디 지금? 얼어붙은 낚시터. 얼어붙은 낚시터라는 게 있어요? 네. 그 프론트월체. 프론트월체 바로. 아 리치원. 리치원. 아 리치원? 오케이. 거기 가면 되지. 모이자 모이자 모이자. 낚싯대 없나 집에? 만들어야 되나? 몇 개 있네요. 그 내구도가 좀 안 좋은데 만들어 올게. 자 리치왕 옆에 있다는 거죠? 네.
아니, 여기가 아이스네. 싹 다 아이스. 와, 다들 열심히 하고 있네. 누구야? 누구야? PVP 스탯섬에서 지금 다섯 명이 저한테 스턴을 걸고 죽이고 있어요. 머싸님이랑 카디님이랑. 아, 그래? 나 일단 거기부터 가가지고 움직일 수가. 근데 죽어요? 아니, 죽어요. 아니, 죽여줄게. 가서 더블님 있고 펭귄님 있고 뭐 다 왔는데요? 어디 스탯섬? PVP 스탯섬이요. 스탯 돌려면 좀만 여기서 버텨볼게요. 인기 만점이시네. 그러니까요. 아, 인기 많네. 아, 죽었다. PVP 스탯서 맞나 지금 내가 온 데가? 아니야? 아, 진짜. 어디 갔어? 너블리한테 흡수당했네. 아, 너블리가 흡수하려고 한 거야? 막타 치더라고. 너블리한테 레알 스탯섬이네. 작소동 너무 아파요. 명작이니까. 야, 일로와. 일로와, 이 새끼야. 죽어. 그 진목가게 계속 막으셔야 해요. 어딨지? 얘 왜 안 죽었어? 죽었네. 자, 얘네들이 흡수하려고 난리 났는데, 너블이랑 약간 머싸랑 호흡이 맞는데? 그럼 쟤네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리타를 먹어야 되나 이러면? 자, 일단 괜히 건드리지 말자. 그냥 가자. 스턴을 한 30초 동안 당하는 느낌이 정말 재밌네요. 그러니까 아마 그 렉도 지금 있어가지고 그런 걸 거예요. 더 너블이랑 어쨌든 머싸랑 호흡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라 사실. 그래서 조심은 해야 될 듯. 리타가 공룰이긴 하다고? 지금 왜 애들을 못 흡수하고 있냐면 리타를 안 쳐서 그런 거 아닐까? 항상 모든 마크에이지에서 리타가 공식이었는데 이번에 리타를 흡수하지 않아서 약간 뒤틀린 건가? 그니까 리타를 데리고 와야 돼. 우리 막바지는 강화해야 된다 다들. 네. 그럼 저 증가권 좀 구하고 있을까요? 낚시 할까요? 증가권? 아, 증가권 구해야 되는데. 증가권 구하고 계세요? 아, 네네. 총 우리 두 개지 그러면 지금? 네, 지금 두 개 있고 네. 방지권은 세 개. 저도 방금 구했어요. 어? 구원 세 개잖아. 그럼 낚시할게. 네. 낚시하고 막바네 딱 하죠. 그 얼음 낚시도 네. 좌표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 S-1200에 네. Z-230 오시면 돼요. 아이고, 반대로 왔다. 리치왕 오시면 저 안내드릴게요. 네네. 리치왕에서 반대로 하고 있었죠. 왜 이렇게 안 낚여 이거? 뭐 낚시가 렉 때문인가 뭐 세워라 내워라 느낌이네. 여기 리로드 한번 은근슬쩍 쳐야지. 앞쪽이네요. 계속 하잖아 이러면. 잠깐만. 잠시만. 여기 PVP. 아이씨. 여기 초보 낚시터라 안 될까? 아, 되긴 해요. 뭐 안 돼요? 뭐 옛날엔 됐는데 지금 막. 초보자분들이 항의하신다. 어? 운영자님 하이.